알 수가 없군. 그렇지, 그 큰 여운으로 날아서 간다면. 베스트 유니크 AC님 어서세요. 잠깐만요, 물 좀 마실게요. 자, 물이라고요. 그 연우는 아무리 기류를 타더라도 1000m 정도 상공엔 닿을 수 없다고요. 안 되는가? 잠깐만. 분명 울프빌에도 같은 것이 있다고 써 있었는데. 울프빌. 울프란 늑대를 말하는 거고. 소리를 내는 대록, 은대록, 은필이. 그거다. 그게 틀림없어. 뭐 짐작 가는 거라도 있습니까? 늑대 이 가운데에 답이 있다고. 그 탑에 있는 보물이 분명 은혜필이었을 거야. 늑대 입이라고? 어떻게 아저씨가 그 안을? 냐하님 어서세요? 설마 아저씨가 게일이세? 뭐 그런 이름이 있었을 때, 그런 이름이었을 때도 있었지. 그러나 그건 예전 일이다. 지금은 대도 게일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단순한 고고학자다. 자, 이렇게 부자가 상봉을 하죠. 자, 요 랄프가 대도 게일 2세고 게일 2세. 그리고 게일이 게일 3세죠. 방귀 매련님 어서세요. 아버지 저예요. 3세라고요. 뭐? 3세?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그게 그 영감의 뒤를 잇는다는 게 싫어서 한번 가출했었죠. 그런데 이 녀석들과 또 판가스에 가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잡혀버렸어요. 그러고는 그 영감이 늑대 입에서 보물을 가져오거든 허락해준다고 하길래 가져왔었죠. 그런데 겨우 보물을 가져왔더니 그 나쁜 영감이 속여서는. 허허허, 3세, 그 보물이란 게 은혜필이다. 할아버지는 음악을 좋아했지. 그 필이를 제일 좋아했었는데. 내가 아직 게일 2세란 이름을 지니고 있을 무렵의 일이다. 할아버지가 보물을 숨기기 위해 그 동굴에 함정을 만들고 고대 유적의 탑에 넣어둔 거지. 할아버지는 장소가 좋으니까 그 탑을 보물을 숨기는 곳으로 한다고 했다. 그런데 우연히 탑의 꼭대기로 와서 그 은혜필이를 발견했었다. 거짓말쟁이님, 넘버투 토네가와님, 케발레스 절덜님, 포리님, 리스펜님 어서 대왕했습니다. 더욱 그곳을 험한 곳으로 만들었단다. 그때 나는 고대 유적의 매력에 빠지게 되어서 할아버지의 뒤를 잇지 않고 고고학자가 되었단다. 아, 이제부터는 그 카드는 아까도 본 것처럼 열쇠 역할을 하는 물건이 그 기계에 꽂으면 문이 열리게 된다. 황금의 카드를 받았습니다. 자, 어서 바지를 묻히러 가자. 자, 이렇게 이제 다지레에 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만족시켰고, 자, 일단 회복을 하고 갑시다. 차리님 어서세요. 리하이어. 자, 회복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단은, 자, 늑대입에 가서 은혜피리를 얻어서 가야죠. 자, 전 시간에 요 문을 다 열어놨기 때문에, 자, 이렇게 바로 센트님 어서세요 하겠습니다. 천천히로 바꾸고, 자, 한 칸씩. 자, 가서 다시 빠르게. 자, 쭉쭉 가서. 자, 은혜필을 얻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천천히. 자, 쭉쭉 가서. 자, 여기서 자, 빠르게 한 다음에. 자, 여기서 그냥 나가도 되지만 세이브를 한 다음에, 자, 요 아이템 황금의 검을 얻으면은 이렇게 문이 닫히는데, 지금은 워프 마법을 쓸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워프를 써서 요렇게 돌아 나가면 황금의 검을 얻을 수가 있게 되죠. 프레미나드님, 부두 전문가님 리하이어, 창인샘님, 엠창인샘님 어서세요. 주암진님 어서세요. 자, 이제 수정의 탑으로 가서 보스전을 한번 하러 가봅시다. 자, 지금 노가다를 하나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보스한테 발릴 것 같은데, 자, 일단 뭐 가봅시다. 네, 소나기의 검이 빛의 검 다음으로 센 거 맞아요. 자, 여기서 여기구나. 자, 일로 가서 일단 위쪽으로, 여기 아니네. 자, 여기서 아래로. 자, 여기서 이쪽으로. 자, 요렇게 여기다 카드를
뭐야 이거 카드가 없어져버렸잖아. 아버지한테 속은 걸까? 자, 원래 여길 카드로 열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카드가 안으로 빨려 들어간 뭐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위로 올라와서 인간답게 살자님, 만도사카키님 어서세요. 자, 여기서 밑으로 떨어지고 자, 밑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디나 공주가 이렇게 있죠. 아까 같은 경우는 그 방에 트릭이 있기 때문에 뛰면 안 돼서 천천히 간 거예요. 자, 디나 공주, 어서 도망칩시다. 안 됐지만 이 문은 나도 못 열겠는데. 저쪽 편에서라면 어떻게 될 것도 같지만 거꾸로라서. 어쩐다? 자, 이렇게 문을 못 열고 있었는데 괴물이 이렇게 친절하게 와서 문을 열어주죠. 흣, 바보 자식들. 감쪽같이 올가미에 걸어서는 보석을 빼앗아버리겠어. 자, 전투. 가르바스가 나타났다. 자, 일단은 때리고. 자, 소니아로 다남. 때리고. 자, 류난. 아, 그러고 보니까 얘 오비스 통했었지, 참. 자, 소니아로 그냥 때릴 걸 그랬네. 자, 소니아로 공격. 자, 오비스의 효과. 자, 루! 어우, 왕자님 아니야. 이런 곳까지 오셨나? 어떻게 된 거야, 루? 게다가 폼과 해리까지. 자, 이렇게, 지금까지 등장했었던 엑스트라들이 이렇게 3인 파티를 꾸려가지고 수정의 탑에 왔죠. 자, 로우는 그 제일 처음에 도움이 됐었던 프람 3 마법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법사였고, 그 다음에 폼은 그 사일레스 탑에서 만났던 뭐 그런 녀석이고, 해리는 그 연 만드는 연구가, 발명가. 아니, 그리 중요한 일도 아닌데 뭘 그래? 어떤 여행가에게 모레스톤 공화국에는 수정으로 쌓아올린 탑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리고 로우하고 이야기하다가 같이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게 된 거고. 게다가 솔디스 왕국으로 가는데 이 해리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재밌어 보이길래 잠시 연을 타고 놀다 보니까 이 녀석도 함께 가자고 하길래 셋이 더 왔지. 야, 너희들 또 만났군. 그런데 대체 이 탑이 어디가 수정으로 된 거지? 하하, 너희들 속은 거야. 이 탑은 확실히 수정의 탑이라 불리지만 그건 햇빛을 받은 반짝반짝 빛나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수정하고는 아무런 관계없어. 그다,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역시 수정 따위로 만들어져 있지 않잖아. 자, 이렇게 얘네 셋이서 그냥 구경을 하러 온 거였죠. 이렇게. 뭐야, 또 헛수고 한 건가? 뭐 어쩔 수 없이 펌, 다시 바람의 탑으로 올라가서 하늘을 날아보자고. 그래, 그러자고 해리. 그런데 그 여행자, 이번에 만난다면 어떻게 해줄까? 그럼 이제 가볼까? 정말 골치 아픈 사람들이군요. 아, 그렇지. 디나 공주를 부탁하면 어떨까요? 오래전 그놈님 어서세요. 자, 이렇게 요 3인방한테 디나 공주를 맡기도록 하죠. 이바로 이분은 솔디스 왕국의 디나 공주님이신데, 너희들 솔디스로 간다면 이 공주님을 봐주는 선까지 모셔다 드리지 않겠어? 자, 이렇게 디나 공주를 로우한테 맡기죠. 자, 워프투 마법을 손에 넣어서 봐주는 정도는 단숨에 날아가니까. 자, 탑 안에서 워프투는 쓸 수 없죠. 자, 이렇게 뒤에 네 명이나 있더니 좀 찜찜한데? 그럼 로우, 디나 공주를 부탁한다. 우리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으니까. 괜찮아, 맡겨두라고. 자, 공주님 가실까요? 로우, 이상한 짓 하지 마라. 그분은 공주님이시라고.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개인. 허허허, 내가 있으니까 안심하라고. 변사투 초보님 어서세요. 닌자님 어서세요, 반갑습니다. 자, 아무튼 뭐 요런 이벤트가 있었고요. 자, 제일 위층으로 올라와서, 자, 여기가 일단 올라갈 수 있는 제일 위층인데, 자, 여기서 자, 일단 세이브 한번 하고, 자, 여기서 이제 보스전이 있기 때문에 자, 일단 HP를 다 채운 다음에 가봅시다. 자, 일단 HP를 채우고, 자, 그 다음에 세이브 한번 하고, 자, 이 상태로 보스를 잡을 수 있나 모르겠는데 일단 수면초가 있으니까, 자, 여기서 은혜피리를 사용하면 이렇게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이렇게 위층으로 올라오게 되죠. 꼬시아나님 리하이어. 역시 아니었어. 아니, 이 녀석 죽은 거 아니야? 아마도 혼이 빠져나가 있는 거겠지요. 정말인데 그 녀석이 돌아오기 전에 이 녀석을 해치우면 되겠군. 그렇게는 안 되지. 너희들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대적해보려는 것이겠지.
칭찬해주마. 그러나 너희들의 운도 여기까지다. 여기에 부터님 어서세요. 어서 보석을 내놓아라. 쓸모없는 싸움은 그만두는 것이 좋지 않겠나. 누가 니노한테 넘겨준대? 니놈들은 왜 그렇게 보석을 노리는 거냐? 뭐? 너희들은 보석의 사용법도 모르고 지금까지 지켜온 거냐? 보석의 사용법은 모르는 편이 좋을 것이다. 잘 되었다. 사용법을 모르는 채 지금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주지. 자, 이렇게 바질과의 보스전. 자, 여기선 약간의 꼼수 같은 게 있는데, 오렌지님 어서 대왕했습니다. 자, 여기서 수면초를 이렇게 바질한테? 아, 이미 자고 있구나.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하더라? 자, 때리다가 자, 이쯤에서 여기 스타일러스 쓴 다음에 자, 이렇게 하면 실체가 되돌아오죠. 이 상태에서 수면초를 쓰는 거였나? 일단 아직 자고 있네요. 자, 일단 아직 자고 있으니까 자, 잠이 깨면 수면초를 씁시다. 자, 폭약이라도 먹어라. 자, 눈이 뜨였다. 자, 이 상태에서 일단 게일은 때리고 딜이 잘 안 들어간다. 역시 노가다를 안 해서 그런지. 자, 이 상태에서 수면초를 사용합시다. 효과 없었다. 자, 수면초를 다 썼기 때문에 자, 잠깐 로드합시다 우리. 자, 이거 못 도망가나? 도망 못 가네? 아, 날 너무 귀찮게 하는데? 자, 이건 일단 빠르게 게임 오버 된 다음에 다시 로드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원래 이 녀석이 잠에서 깬 다음에 실제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잠에서 깬 다음에 수면초를 사용하면 좀 더 쉽게 클리어가 가능한데 순서를 제가 좀 잘못했네요. 자, 아무튼 다시 합시다. 자, 빠르게 게임 오버 한번 다 하고 오발타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로드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은혜필이 사용하고 아, 오른쪽에 500짜리는 그러니까 실체는 자고 있고 그 영혼 같은 게 빠져나와 있어가지고 아직 실체로 들어가지 않은 뭐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푸아조를 거네. 푸아조는 좀 그렇지. 자, 일단 해독초를 유나한테 쓰고 그 다음에 게일 때리고 자, 그 다음에 소니아로 다남 일단 걸고 자, 류난, 다남. 자, 다남을 좀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사일러스 타임777님 리하이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때리고 자, 저렇게 사크타스의 지팡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HP를 계속해서 뺐죠. 자, 이 상태에서 수면초 이게 효과가 되게 뭐랄까 확률이 낮구나. 잘 안 통하네. 어렸을 때는 뭔가 잘 통했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잘 안 통하네. 자, 그럼 그냥 때려잡아야겠다 이거. 자, 이거 어떻게 때려잡지? 자, HP를 계속 흡수하기 때문에 자, 이거 아무래도 사일러스 쓰기 전에 그 다남이랑 임퍼스로 도배한 다음에 때려야겠다 아무래도. 이거 왜 썼지? 자, 아무튼 요번에도 게임 오버를 빠르게 당한 다음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빨리 죽여라. 자, 어차피 죽일 거 빨리 좀 죽여라. 왜 이전투는 도망을 못 가게 만들어놨을까? 귀찮게. 이렇게 때리는 족족 HP를 그대로 뺐죠. 자, 이렇게 미스까지 나고 자, 원래 사일러스 쓰기 전에 다남이랑 그 임퍼스 같은 거를 좀 많이 쓴 다음에 썼어야 되는데 요거는 조금 성급했었던 것 같네요 아무래도 보니까. 자, 아무튼 요건 게임 오버 한번 당하고 자, 아무튼 오신 분들 다시 한번 모두 반갑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게임은
팔콤사, 일본 팔콤사의 영웅좌절 1이라는 게임이에요. 1989년에 발매됐었던 뭐 그런 작품이죠. 그리고 1990년에 그 PC로 이식됐고, 자 로드하고, 자 다시, 자 이번에 이긴다. 자 은혜필이 쓰고, 향신료. 자 이번에 이긴다 진짜. 해찬솔님 리하이요. 자 우선은 게일. 자 게일은, 자 게일은 세라를 세리오스에게 쓰고. 자 일단 어차피 때려봤자 아무 효과 없으니까 자 계속해서 그냥 이렇게 디버프랑 버프만 계속 씁시다. 자 그 다음 소니아로 다남. 자 방어를 깎고, 자 세라를 게일에게. 자 류난, 자 다남. 자 방어력을 계속해서 깎아주고, 자 그 다음에 자 해배달 한번 더 쓰고, 게일로 세라 세리오스. 자 일단 애들 죽지 않도록 자 레스도 좀 써주고, 자 그리고 사용. 자 레세프리 소니아. 햄버거 먹고파님 리하이어. 냥냥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슬슬 임퍼스도 좀 걸어주고, 자 임퍼스를 세리오스와 게일에게 자 이렇게 걸어주고, 자 이제 슬슬 사일레스를 이쯤에서 쓰면 되겠다. 자 이제 사일레스, 자 이제 잡아봅시다. 자 첫방에 크리티컬이 떠져가지고, 자고 있어가지고 크리티컬이 떠서 굉장히 좀 데미지가 많이 잘 들어갔네요. 근데 회복템이 별로 없구나. 나 레세프리가 한 개밖에 안 남아있네. 자 매기고, 자 류난으로 포격. 자 때리고 때리고. 좋아요. 자 이렇게 디버프와 버프를 이용해서 디버프와 벅칠 디버프와 버프를 떡칠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보스전 승리. 이럴 수가. 내가 인간 따위에게 당하리라고는. 그러나 아그니자님의 그 무기가 완성이 된다면 인간 따위에게 세계의 파멸이 저지당하는 일은 불가능. 바질 실자리 이겼다. 다이아의 지팡이를 얻었다. 포스군님 어서오세요. 모레스턴 공항으로 해방시켰습니다. 자 12,500 경험치. 자 경험치를 굉장히 많이 주죠. 식동이님 어서오세요. 슬픈 눈님 리하이어. 자 이제 아마 최종장은 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이거 다음이 종장이었나? 자, 제5장 요사스런 빛의 탑 끝. 종장이네. 자, 종장 그리고 영웅들의 전설. 자, 종장이 시작되었죠. 이 하레비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 바지를 물리치다니 강해졌구나 3세.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이길 괴물 따윈 없다고요.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조용히 들어야지. 나도 말이지 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지. 도둑이 되고 싶었을 리 없지. 아그니자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내가 예전에 젊었을 적에 늑대 입을 탐험하던 중에 우연히 묻혀있던 유적을 발견했다. 그 유적 안에서 고대의 자료를 발견해서 무엇인가를 알아냈다. 아그니자의 존재를. 할아버지, 아그니자를 알고 있었어요? 뭐야, 너도 알고 있었냐? 이름만은요. 할아버지, 아그니자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아주 오래전에 번영하던 문명을 멸망시킨 것은 그 녀석이 한 짓이다.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사악한 마무리였다. 그 녀석은 다시금 새로운 문명이 번영하고 있을 무렵 되살아나서 세계를 파괴하고 말 것이라고 써있었다. 세계가 멸망하고 말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크게 놀라고 말았단다. 힘으로 아그린자를 무찌르 뭐야. 자 요거는 그 윗부분 대사가 살짝 잘린 것 같은데, 뭐 아무튼 자 자금이 필요해. 그래서 돈을 빨리 버는 방법을 연구하다가 뭐 도둑질을 했다. 뭐 요런 이야기인 것 같네요. 자 그래서 도둑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게 의외로 재밌어서 일석이조. 뭐 요런. 냐하님 리하이어. 베이맥스님 어서오세요. 자 그런데 2세 라이프 녀석은 이상하게 정의감이 강해서
네가 태어나자마자 아그니자에 대해 알려주었더니 두근 안 되는 거고 도둑은 안 되는 거고 도둑 따윈 하기 싫다고 자기는 자기 방법으로 아그니자를 무찔러 보겠다고 하고는 집을 뛰쳐나가 버렸다. 자, 도둑의 두목을 잇는 것은 싫더라도 아그니자를 무찌를 뜻은 이어가지 않겠나? 자, 정말로 나이 많은 사람은 말도 많아서 지겹다니까. 요점은 아그니자를 없애면 되는 거죠. 역시 내 손자다. 그러나 말하는 것처럼 쉽지 않다. 네, 아그니자의 숙청, 그렇죠. 자, 지금까지 너희들이 무찔러온 괴물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한 힘을 지니고 있다. 빛의 검만이 녀석을 무찔 수 있는 단 하나의 무기다. 빛의 검? 그건 또 어디에 있는 거요? 그걸 알면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겠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 영감탱이? 자자, 두 사람 싸우지 말아요. 둘 다 똑같다니까. 나하고 할아버지를 돈이시 하지 마! 게일, 지금 그런 일로 말다툼할 때가 아니라고. 그렇군, 미안. 혹시 자글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유적지니까 뭐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지. 혹시나 없더라도 실마리 한두 개 정도는 있지 않겠냐? 그러려나? 자그리에 가는 게 좋단 말이지. 그래 그래. 빛의 검이라는 빛의 검이라는 검을 손에 넣어도 그것만으로는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할지도 모르니 어떤 뜻인지는 나도 잘은 모른다. 그것도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자, 아무튼 뭐 요점은 아그니자를 무찔러라. 뭐 빛의 검이 필요하다. 자그리 마을에 가서 빛의 검의 정보를 모아라. 뭐 리젤 배를 빌려서 뭐 가라. 뭐 요런 이야기. 리젤로 간다고 하네요. 자그리로 가기 위해서. 자, 은혜피리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후로 은혜피리가 필요한 일이 있었나? 최종장을 깨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시간상 될지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로우랑 그 일행들이 디나 공주를 데려다주고 이렇게 판가스에 머무르고 있는 뭐 그런 상태. 아, 탑에 가서 은혜피를 쓰면 한번 해볼까 그럼? 포트님 어서 대왕했습니다. 자, 그럼 말 나온 김에 한번 가서 한번 해볼게요. 늑대입이구나 여기. 자, 이제 몬스터가 여기선 더 이상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 수정의 탑에 가서 자, 옥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올라가서 올라가고 여기서 은혜피리 어딨어? 뭐야? 뭐지? 필요 없으니까 돌려준다 뭐 그런 대사가 있었나? 자, 뭘까요? 일단 은혜피리가 없네요. 뭐 요게 맞긴 하죠. 솔직히 요래 정상이긴 하죠. 아무래도. 자, 아무튼 뭐 안되는 걸로 알고 자, 리젤로 배를 타러 가봅시다. 자, 여기서 빠르게 엔딩까지 달린다면은 얼마나 더 해야되나. 자, 일단 배 좀 타고. 아, 도련님 기다렸습니다. 아까 대도 게일님께서 도련님을 모시고 자그리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배가 그것입니다. 대도 게일님이 이리저리 자크 형님을 위해서 빌려오실 것입니다. 아, 미로를 통과하는데 일단 제가 그 미로의 구조가 대충 어느정도 기억이 나가지고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은데 30분 내로 클리어할 수 있을라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지아님, 거짓말쟁이님, 리하이요. 자, 아무튼 배를 타고 자그리라는 곳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카톡 때문에. 캔디킴님 어서 대왕했습니다. 아스트라송님 어서세요. 아니, 헤어지자고 하고 오는 길이라뇨? 아니 그런 아마 그게 그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팝업 모드가 가능한데 아이폰은 아프리카 팝업 모드가 안 돼가지고 아이폰을 쓰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고니시 도도님 어서세요. 네, 거의 끝날 때가 다 됐네요, 이제. 아, 그렇죠.
네, 원이랑 투가 특히나 그 원보다는 투가 굉장히 그 길죠. 자, 이렇게 길모아의 마을 북동쪽.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길모아의 마을이라는 뭐 그런 마을이 보이죠. 핀 요새. 아, 그러시구나. 자, 핀 요새. 잘 모르겠어요. 엔딩을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못 볼 것 같기도 하고. 아, 네, 브라머님 들어와 보세요. 저기 문지기 양반, 오늘 석방 예정인 사람은 아직입니까? 오늘은 아직 아무도 안 오는걸. 오, 말하기 무섭게 한 사람 오는데. 자크? 헐 아니냐. 마중 나와줘서 고맙다. 자크 형님 늦으셨군요. 계속 기다렸어요. 아하, 미안. 이봐 갱비, 경비, 893번이다. 오늘로 볼일은 끝이다. 어디 팔을 보려라. 죄인 번호 893번이군. 893. 자크냐? 아, 그렇다. 모레스톤에서 보내줬었지. 확실히 오늘까지였지. 좋아, 가도 좋다. 해렁해렁님, 반팔티님 어서세요. 자, 요렇게 여기는 죄인들이 모이는 감옥 같은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인들이 모여가지고 뭐 광산을 판다던가 뭐 뭔가를 만든다거나 뭐 그런 곳이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모여있는 그런 장소죠. 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길모아의 마을에 도란이 있습니다. 그 녀석에 물어보면 어떨까요? 자, 길모아의 마을에 도란에게 물어봐라. 뭐 요런 내용. 자, 아무튼 요렇게 새로운 마을에 도착을 했고요. 자, 일단 마법을 가르쳐주는 할아버지가, 자, 빛의 검 들은 적이 없는걸. 길모아의 지하에 고대 유적이 있어서 거기에 여러가지 물건이 발견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네 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점술사, 젊은이들 기다리셨네. 척보하니 뭔가 찾으러 온거지. 비체검을 찾고 있습니다. 왕족 동키님, 헌트리스님 어서세요. 그랬나. 비체검인가. 비체검이라면 동쪽으로 가야지. 동쪽 방향이 있다고. 하라범, 그게 정말이오? 틀림없다니까. 아니, 틀린거 같네. 남이야, 남. 아니, 북이었나. 아니, 서. 젊은이들 포기하시게. 피체검은 발견되지 않을 거네. 자, 이렇게 굉장히 좀 어이없는. 자, 여기서 뭘 팔지? 자, 여기서는 배틀슈츠, 고대의 방패, 전사의 검, 뭐 요런 아이템을 파네요. 자, 여기서 나가려고 하면은, 자, 나쁜 짓을 하지 않은 사람은 이 안에 들여보낼 수 없다. 하지만 성의를 표하면 한번 생각해보기로 하지. 자, 이렇게 뇌물을 바치라 뭐 요런 말 하죠. 에, 역시 병사라 그래도 공무원과 한패인가. 어쩔 수 없는 놈들이군. 너는 어느 나라 병사냐? 오, 뭐야 이 녀석. 브라도님께 일러 바치려고? 그러면 들여보내줄 수 없지. 자, 요렇게 협박도 안 통하죠. 난야찡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뇌물을 주자라고 하죠. 자, 이 뇌물이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의 딱 반을 주는데 이렇게 지금 28만이 있기 때문에 14만을 주죠. 주지 말고. 자, 일단 이 돈을 다 쓴 다음에, 자, 일단은 황금의 검 팔고, 자, 팔고, 자, 전사의 검을 하나 삽니다. 전사의 검. 자, 세리오스에게 장착해주고, 자, 다이아 검 바꿔주고, 자, 569, 429, 오케이. 다이아 검으로 바꾸고, 자, 그 다음에, 자, 고대의 방패. 자, 이렇게 돈을 쓸 만큼 다 쓴 다음에, 자, 고대의 방패. 자, 이제 가면, 자, 이렇게 6천만 주고 갈 수 있죠. 자, 이렇게 통과합시다. 바로는 모르겠고요. 일단 오늘 영전투를 못하는 건 확실해요. 자, 일단 아무튼 여기는 몬스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 놓고 워플 등록하러 한번 쭉 가봅시다. 자, 길모아의 마을. 자, 그리고 다른 곳도 한번 가봅시다. 자, 쭉쭉 가서, 자, 여기 동굴 하나. 자, 폐광. 자, 아마 여기 있는 게 이거 두 개였나? 알리시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아마 여기가 요거 두 개가 끝이었던 것 같은데. 핀 요새. 자, 이제 하나의 이벤트가 있는데, 자, 여기서 워프를 사용해서, 자, 카울 마을로 일단 돌아가 봅시다. 자, 카울이 어딨나, 카울. 자, 카울. 어, 프라님 어서 대방했습니다. 자, 카울 마을로 돌아가서, 요렇게 그 목장 주인한테 말을 걸어보면, 자, 요즘 그 드래곤이 자주 산책을 나간다네. 아마 자네들 찾으러 가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네. 역시 아직도 자네들을 그리고 있을 거야, 아마도. 이 피리는 드래곤을 불러낼 수 있는 물건인데 자네들에게 주겠네. 자, 용의 피리. 자, 이 피리를 사용하면 용에게만 들리는 소리가 난다. 뭐 그런 말을 해주죠. 네, 다 있어요. 자, 나가서 용의 피리라는 아이템을 한번 사용해봅시다. 자, 요걸 쓰면, 자, 요렇게 새끼용을 타고 날아다닐 수가 있게 되죠. 요렇게 아무데나 갈 수 있는 뭐 그런 편리한 탈 것이죠. 자, 이렇게 지금까지 못 가던 곳도 갈 수 있고. 자,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라스타만이라는 곳이 있는데, 자, 이렇게 보면은, 자, 외딴 섬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자, 여기서 내려서 들어와 보면, 헌트리스님 리하이어, 도박 매니저님 어서세요. 자, 이렇게 뭔가 굉장히 좀 신비한 곳이 있죠. 네, 영전3는 신영전으로 했어요. 자, 가보면 이렇게 이렇게 현자들이 각종 마법을 전부 다 가르쳐주는데, 이렇게 뭐 파페피아, 룩스, 자, 호, 자, 푸아조, 이렇게 쓸만한 마법들을 여기서 전부 다 가르쳐주죠. 자, 프람 5까지 있고. 자, 여기서 나오는 룩스란 마법은 횃불을 대신하는 뭐 그런 마법이에요. 자, 프람을 5로 바꾸고. 자, 프람을 전부 다 5로, 자, 교체해주고. 근데 세리오스 MP가 진짜 너무 낮다. 자, 휠도, 자, 5, 5로 바꿔주고. 자, 휠을 5로. 룩스 하나 배울까? 룩스, 임퍼스, 룩스. 김오금님 어서세요. 임퍼스는 4짜리 있지? 임퍼스는 일단 필요 없고. 튜트, 세라, 룩스. 자, 아무튼 여기에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 게임에 등장하는 웬만한 마법이 다 있는 뭐 그런 장소죠. 워프 커스. 자, 여기서 이렇게 커스라는 마법이 있는데 MP가 2500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걸 배워도 지금 소니아가 지금 MP가 제일 높은데 126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는 뭐 그런 상태죠. 아직 레벨이 좀 올라가기 전까지는. 자, 사쿠토, 사크타스, 다남, 자, 헤베달, 뭐 요런 마법을 가르쳐줍니다. 롤로롱님 어서세요. 돼지사마님 리하이어. 네, 워프는요? 아, 워프는 또, 아, 여깄네. 자, 워프는 요 녀석이 가르쳐주네요. 자, 아무튼 요렇게 라스타반이라는 곳이 있고, 자, 그 다음으로, 자, 최종 보스가 있는 그런 곳이 있는데, 거기가 아마 이쪽이었나? 아닌데? 자, 아마 라스타반의 근처였던 것 같은데, 마스쿤. 자, 라스타반. 자, 바람의 탑. 여기 아닌데? 길모아 마을. 파에토 마을. 자, 그 머시기 아그니자라는 곳이, 아, 아그니자라는 놈이 사는 그런 장소가 있는데, 자, 이 근처였는데 어디지? 아, 엔딩 보고 싶은데 눈이 감긴다. 아, 그럼 일단 그 보스가 있는, 찾았다. 자, 니르기드. 자, 요런 곳이 있는데, 자, 요 니르기드라는 곳이 최종 보스가 있는 그런 곳인데, 자, 일단 세이브하고. 아, 네, 레벨이 너무 낮죠 지금. 자, 요렇게 몬스터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자, 여기서는 요렇게 굉장히 강력해 보이는 요런 몬스터들이 나오죠. 자, 아무튼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하고 내일 이어서 그 엔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여운저설은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죠. 아, 그 뭐랄까, 남은 분량이 아마 한 2시간은 갈 것 같아가지고 일단 여기서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의 영전 1 방송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